잭 그레인키와 선발 맞대결 가능성 류현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는연. 한뉴스, 천병혁 기자 는 류현진, 30일 LA 다저스의 등판 일정이 하루 앞당겨졌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는 30일, 이하 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 게임노트를 통해 31일 시작되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홈 4연전선 발 로테이션을 발표했다. 다저스 구단은 게임노트에서 31일 첫 경기에는 리치 힐, 9월 1일에는 류현진, 2일 클레이턴 커쇼, 3일 워커 뷸러를 각각 예고했다. 당초 예정에서 커쇼와 류현진의 등판 순서가 바뀌었다. 이에 따라 류현진은 지난 27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 등판 이후 나흘 휴식을 취하고 다시 마운드에 오른다. 다저스 구단은 커쇼와 류현진의 등판 일정을 바꾼 것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으나 커쇼를 6일 뉴욕 맷 스와의 경기가 아닌 8일 콜로라도 로키스에 내보내기 위한 조정으로 관측된다. 콜로라도와 애리조나는 나란히 72승 60패를 기록하며 현재 내셔널리 그 서부지구 공동 1위에 올라있다. 공동 1위에 한 게임 차로 뒤진 다저스 71승 61패 가 6년 연속 서부지구 1위를 차지하기 위해선 두 팀과 위 맞대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류현진이 5월 3일 애리조나전에서 2회 부상으로 교체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류현진은 통산 애리조나 경기에 12차례 등판해 3승 3패 평균 자책점 3.90을 기록했다. 올해는 두 차례 등판했으나 부진했다. 시즌 첫 등판인 지난 4월 3일 피닉스 원정 경기에서 3과 3분의 2이닝 동안 5안타와 5볼넷을 허용하며 3실점했고 5월 3일 경기에서는 2회의 사타구니 부상을 당하고 교체됐다. 이번 경기에서 류현진과 맞대결을 벌일 투수는 사이영상 수상자 출신인 잭 그레인키가 유력하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다저스에서 류현진과 한솥밥을 먹었던 그레인키는 이제 애리조나의 에이스로 활약하며 올 시즌 13승 8패 평균 자책점 2.93을 기록 중이다. 류현진은 당초 예정대로 2일 경기에 나서면 패 트릭 코빈 10승 5패 평균 자책점 3.1로 과선발 대결을 벌일 전망이 었다. 일정 조정으로 리그 정상급 투수와 대결하게 됐지만 류현진이나 다저스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다. SHOELESS골뱅이와 INA.CO KR 2018년 8월 31일 7시 23분